대전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% 증가한 7조 217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2283억 원 증가한 2조 41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또한 경제 분야 중 과학기술 분야는 올해 대비 315억 원 증가한 805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. 허태정 대전시장은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 전환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 최종 확정됩니다.